우리 끝에 읽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시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장, 또 17장 이렇게 다뤘는데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치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자들을 3년 반을 이제 한 가르친 거에 총 마무리를 짓는 핵심적인 메시지이고요. 요한복음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 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 다락방 강해 중에서도 오늘 읽은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가 가장 이 절정이 됩니다. 제자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전부 다. 지금 12명, 이제 나중에 11명이 여기 남지만 유대인들로서 구약 성경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배우고 능력도 보았고 또 본인들 스스로가 능력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아직 제자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말입니다. 제자라는 게 도대체 뭐죠? 제자다. 또 성경 보면 장자다. 신부다. 아들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다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 뭐냐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특징이 카피라는 것입니다. 복사본. 예수님하고 똑같다. 제자라는 것은 카피. 아들도 카피. 신부도 카피. 신랑과 하나다. 해서 복사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 시점에서 이 제자들은 마른 제자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제자는 아직 되지 못한 상태이지요. 자, 그러면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영으로 다시 오셔서 그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영이 그 사람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 붙잡아서 바로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그중 핵심되는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중에서도 가장 핵심,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이거를 그냥 제가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야 완전해 이르고 온전해 이르고 여기 보면 이것이 바로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 다 같게 표현됐어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표현했습니다. 얘기를 보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전부 하나가 되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또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지금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누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또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누구하고 통일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같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한 상태를 표현 방식이 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지원 집사님 안에 거한다. 어떤 상태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내가 최지원 집사님 안에 산다. 똑같은 거예요. 또 내가 거한다, 산다. 또 최지원 집사님 안에 있다. 또 내가 최지원 집사님하고 통한다. 통일되어서 하나가 되었다. 이게 똑같이 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런 상태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사람의 차원으로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도 이게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도 세 분을 다 같이 얘기하고, 성령님에도 세 분을 다 같이 얘기하고, 하나님에도 우리가 세 분을 다 같이 하는 것처럼 그게 또 하나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처럼 바로 여기 있는 지금 두고 가는 11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지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냐 하니까 그 한 사람이 전부가 다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된다는 것은 헤드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명의 각 사람이 주인이 예수가 되어야 돼. 전부 다 이건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다 장성한 분량으로 크는데 그 말이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것은 그게 뭐냐면 내가 내 머리가 예수로 바뀌어지는 것,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되는 것, 요게 예수가 되는 것이에요. 요것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예수를 낳는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11명이 다 그렇게 되고 그 11명이 모였어. 모인 그 상태에서의 전체 모인 상태에서의 리더가 또 누구예요? 또 예수님이 또 전체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고요. 이렇게 된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사랑이고 완성이고 온전이고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 여인이 아이를 출생한 것과 같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응답되고 또 바로 예수님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된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상태인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이 상태를 이뤄냈습니까? 못 이뤄냈습니까? 이뤄내셨잖아요. 그래서 써진 게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안 되겠습니까?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가 이제 쭉 이렇게 7장 전체가 다 빨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는 것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고 2022년의 목적이 되냐면 우리 전부가 다 모아야 돼요. 각자가 다 예수가 돼야 돼요. 저도 최현림 예수, 또 신지훈 전도사님 예수 이렇게 다 껍데기는 우리지만 다 헤드가 예수가 되는 예수가 되고 근데 우리가 다 모이는 시온 감리교회가 됐을 때 시온 감리교회 헤드가 또 누구예요? 예수. 이런 상태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고지를 하나님께서 2022년에 저희 교회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주기도문 기도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이야,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속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거나 이제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나 다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를 사랑하신다. 거기 중간에 나서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 길을 가다가 세 번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세수는 나를 부인해서도 내가 그래도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또 머물러 있고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아멘. 두 번째는 14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걱정하지 말라. 아멘.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 트러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두 가지를 아주 베이지컬리 이제 지금 제자 후보생들에게 신부 후보생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13장에서부터 이 다락방 강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시작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대체 어디를 간다고 하시는 거야? 가신다는데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디를 간다라는 것은 어디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13장에 시작해서 17장까지가 끝나고 딱 18장을 보세요. 뭐 18장을 보면은 제목이 잡히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것 이걸 지금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다. 근데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면서 베드로가 왜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데 왜 주님 가시는 데를 내가 못 쫓아가냐고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한번 확인하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래도 어떤 사람이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하면은 아 말이라도 정말 고맙다 응 그 말만이라도 받겠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단칼에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딱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맨 처음에 응. 그러나 그 사실을 아르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내가 어디를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소라는 거 집이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치러 가시는 건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14장 2절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글로 영접한다. 여러분 이 처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처소가 뭐예요? 이게 우리가요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거를 그냥 하늘나라의 집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사는 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허름한 아파트고 어떤 사람은 뭐 보석집이고 뭐 큰 집이고 너무너무 좋은 집이고 막 그런 거 보고 왔다는 사람도 있고 막 얘기를 합니다.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뭐 괜찮아요. 우리의 믿음을 그냥 인커리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 내가 조금 더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되겠구나. 일을 더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조금 성숙해서 보면은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고 어디를 갔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처소를 예비한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이제는
이 처소가 집인데 집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우도 그리고 새도 둥지 둘 곳이 있는데 본인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 집이 없다. 머리 둘 곳이라는 것은 집이니까. 근데 처소가 없다. 근데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뭐 자기 이름으로 된 하우스를 가지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또 실제 주무실 곳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마르다네 집에 가서도 주무시고 그렇게 살 집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소가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할 때 이 처소는 영적인 것이죠. 자, 사람을 성경은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집이 지금 누구의 집이에요? 마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지구에 내려와 보니까 바로 집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집이 지금 누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까? 다 마귀가 다 그 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이스라엘, 에루살렘 성전에 오셨는데도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내쫓았잖아요. 그 성전조차도 다 마귀 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또 불신자는 물론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집이 없다. 그러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집을 만드시겠다. 자,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받은 우리가 집이 되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를 없애야지 되잖아요. 지금 죄 때문에 말과 다 집중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 귀신집인 거 알아야 되지. 아, 우리는 아니지. 우리는 아니지만 귀신이 아직도 같이 있잖아요. 성령과 악령이 내 안에 지금은 함께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집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람이 누구의 집으로 되어 있어요? 마귀가 사람,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살 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내가 살 집이잖아요. 내가 살 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새 에루살렘 성이 우리가 이 땅에서 되고 이 땅을 떠나는지 돼요. 그래야 실질적으로도 이제 새 에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을 하셔야 된다. 이게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지금은 못 따라온다. 못 따라오지요. 여러분, 겉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겉사람이 죽는 것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찌르면 피가 안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똑같듯이 우리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한테 베네핏이 되니까 붙잡아요.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성장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또 져야 되잖아요. 이 자기 십자가는 내 힘으로 못 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이미 이 십자가를 쓴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그분이 충만하게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힘을 주셔야지만 내가 이렇게 겉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볼 것은요, 아까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단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얘기하면서도 13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한 번 그 말씀을 리피트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접수하신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가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네가 그런 마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어쨌든 속에 있었잖아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우리 다윗이 바로 왕이 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바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또 나는 한 곳에 이렇게 거주하여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거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느냐? 내가 네 안에 성전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영원한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중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참조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먹었는데 실제로 못하잖아. 베드로도 못하고 이렇게 엎어지고 자처지고 그냥 그렇게 하지만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계는 말입니다. 마귀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이랑 또 삐뚤게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참조로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창세전에 친부로 택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해라, 좀 믿어달라 라는 두 가지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느냐 하면은 늘 이야기하듯이 이 땅에 구원을 위한 두 공동체가 있다고 그랬죠. 뭐죠?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이 두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루어 나가는 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때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우리가 구약의 엑소도스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 가지 과정을 거치냐면은 광야를 통하는 회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자부인, 다음에 일곱 족속 31 왕을 쳐부수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세 가지를 통해야 바로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해 있게 되는 거야. 가나안을 형성하게 되고 아까 주님께서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사랑이야, 이것이 영광이야. 그렇게 되면은 네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될 뿐만 아니라 바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고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 하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세 가지 과정을 똑같이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건너가고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광야는 회개를 위해서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이게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이거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게 지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굉장히 이 광야 40년의 회개가 차서 그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 요단강은 자아의 죽음인데 여러분 이 자아가 나가 죽어서 우리가 돼야 돼요. 가정이라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돼야 된다고. 내가 없어져서 우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구도문에서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우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우리가 아니고 나잖아요. 점점 개인주의, 나가 돼요. 이 내가 있으면은 우리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특징은 나거든요, 나. 이사야 14장 13절에서도 마귀가 하는 말 한마디를 거기 적어놨는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 산 위에 좌정하리라. 한 말 속에 나가 다섯 번이나 등장해요. 이 나나거리는 것이 우리로 바뀌어져야 돼요. 뭐를 통해서? 바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 근데 이 자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삶에서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자아를 쉽게 풀어보면요. 일곱 가지로 풀어져요. 자존심, 열등감, 고집, 위선, 체면, 상처, 자랑. 여러분 이 7대 악을 향하여서 우리가 2022년에 이게 바로 싸워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자아를 부인하고 요것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 우리가 또 해서 31명의 왕을 죽여야 된다니까. 나보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가 사실은 31명의 왕이 있다니까요. 이거 다 죽여서 순서를 바꿔내야 돼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요. 가정천국이다. 또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이런 말 하는데요. 아,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것이 틀린 말은 하지만 여러분 가정천국
성경은 가정이라든가 이 교회가요, 음부의 권세가 휘몰아치는 곳이라고 했어요. 가정과 교회는 다 목적이 행복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신부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폭풍우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네요, 여러분. 이거를 깨지 않고 우리가 될 때까지 인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가정과 이제 교회 속으로 하는데, 그래요. 정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참 개인적으로 보면은 믿음도 좋고 보기도 좋고 또 세상적으로도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얼만큼 성장해 있느냐라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면 가정 속에 집어넣어보고 교회 속에 집어넣어봐야 돼요. 여기서 하나가 되고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것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버려. 그러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냥 나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그냥 자꾸 이제 세상은 자꾸 깨버리죠. 저 교회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안 모이죠. 모여봐야 자꾸 문제만 생겨. 안 모여. 그렇게 하고 그냥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멤버가 되지 않고 지체가 되지 않고 그냥 뒷자리에 앉았다 그냥 가버린다거나 그러고 다니는 거,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달성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음부의 권세가 휘몰아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정이고 교회고 일어나는 게 바로 이제 다툼 일어나잖아요. 이제 특히 부부지간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고린도전서 1장은 딱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있느냐,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아직 그대로 나라는 거예요. 나가 있기 때문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옛성품이 있으면 다투게 됐어요.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 강해서, 교만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다투어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이것을 이제 다 딱 맞게 만들기 위해서 주 안에서의 이 다툼은 할렐루야인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주 안에서 이제 맞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22년도는 나가 없어지고 우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공동체의 헤드가 또 예수님이어야 돼요. 이런 상태까지 이게 가야 된단 말입니다. 요걸 하다 보니까 이제 가깝게는 이것이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을 바울은 그 비밀이 크도다. 정말 크죠. 그냥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뭐 사랑해가지고 그냥 결혼한다, 이런 심플 세상의 논리가 아니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비밀이 크다. 어떻게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생을 각 사람을 준비시키는가라는 그 과정을 보니까 정말 비밀이 크다. 한 사람을 우리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뭐 한국의 가부장적이나 저 모슬렘같이 한 사람을 완전히 죽여가지고 이렇게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고 둘이 다 똑같이 다 예수가 된단 말입니다. 요렇게 만들려니까 정말 비밀이 크도다죠. 우리가 그런 예를 들어요. 여러분 두부 먹잖아요. 두부. 두부가 뭘로 만들어졌죠? 콩으로 만들어졌잖아. 두부에서 여러분 콩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콩이 필요하죠. 콩으로 만들어지만 두부 한 모에서는 우리가 콩을 찾아볼 수 없어요. 나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콩이 삶아지고 갈아지고 눌려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두부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잡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가 잦고 자존심이 자아가 깨어지고 유단과 관련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결코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아 교회 들어오면 배우니까 교회 들어오자마자 내가 금방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싹 없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요 맨 끝에 하는 거예요. 끝에 믿음이 이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지만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되고 엄청난 영권과 거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뱀은요, 우리가 뱀의 그 모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뱀은요, 간교예요, 한마디로. 이 사단이 우리를 침투하는데 간교하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거짓의 아비예요. 속아요. 세상에 속고 자기 자신에도 속아. 응. 안 되었는데 된 줄 알게 착각을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특히 다 착각의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착각의 믿음. 잔인해요. 그 다음에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그리고 마귀는 괴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작전을 쓴다는 것입니다. 작전.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마귀를 못 이겨요, 여러분. 성령께서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마귀가 있고 그 위에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똑똑하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역시 크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그 괴계와 힘은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성령께 의지하는 것이 훨씬 이른 거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31명이나 되는 가나안 땅을 붙잡고 있던 이 일곱 족속 31명을 바로 죽여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영적 전쟁할 때도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런 것처럼 아이성 전쟁에서 이 여호수아의 그 팀들이 진 적도 있잖아요. 또 기브온 족속에게는 속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지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리고 미성숙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이 어느 때에 가나안 땅을 그만하고 다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이 마가 다락방의 110명의 이 성도들도 이제 똑같은 과정을 겪는데 거기서 그냥 내 죄를 언제까지 털으란 말이야? 막 얼만큼까지 자아를 죽으란 말이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딱 저만큼은 저 자아가 죽었구나. 저만큼은 죄를 다 털었구나. 이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주님과의 하늘로부터 바람같이 불같이 신랑의 거품이 일어나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11명, 그 당시는 120명도였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하여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서는 회개와 자아 부인과 전쟁이 필요하다. 어렵죠. 자, 근데 이것을 놓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여기까지 이 싸움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끝으로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아까 이 다락방 강화를 마지막 하시면서 뭐를 거기서 하시냐면은 성만찬을 하세요. 우리가 하는 성만찬을 하시고 이제 죽으러 가시는데 그 성만찬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그리고 피를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하면 우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 예수님의 살갗피, 죽은 다음에 살갗피죠. 산 사람의 살갗피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살갗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함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포함하는 영적인 말씀. 영적인 말씀이 도대체 뭔데? 영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반드시 십자가가 들어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십자가 있었던 것처럼 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십자가가 들어가는 말씀. 그것이 빼진 말씀은 안 돼. 그것을 빼고 말씀을 많이 받으면 고지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말씀, 주님의 살과 피를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날마다 그것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영의 말씀을 날마다 받는 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보혜사 성령이신데요. 이 성령이 바로 두 가지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면에서 역사하고 바깥에서 역사하는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바로 외적인 역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12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현대는 은사를 아예 싹 다 치워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칼이 있고 톱이 있고 망치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망치를 가지고 뭐 애들이 장난을 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집안에 칼이 없으면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망치가 없고, 이 똑같은 거예요. 은사는 하나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은사에 보면은 12가지 은사가 있어요. 방언도 하나의 은사고요. 신유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통역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행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이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합해져서 우리가 서로가 잘하는 것을 돕고 우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헤드로 삼아서 가는 이 공동체가 일을 하고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은사 12가지, 그 다음에 내적인 은사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똑같이 9가지씩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적인 은사는 멈출 수가 있어요. 방언하지 마, 또 예언하지 마, 그럼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적인 은사는 내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제대로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절제, 아무도 금지할 법이 없다,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나 자신의 내가 올바로 잘하고 있는가, 내 상태가 정말 괜찮은가 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크리스천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향하여서 가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나타나면, 아,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세월을 아껴서 잘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지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잣대는요, 세상 성취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뭐 세상 성취가 있으면 더 좋지, 또 신앙의 잣대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나가 아닌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이뤄낼 수 있는 능력. 네, 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많은 내용이 나갔는데요.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자도의 고지. 제자도의 고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부고 이것이 믿음이고 영광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고지는 나를 잃어서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늘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신부, 후보생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 구체적으로는 멤버가 다 예수가 되고 모여서는 그들의 대장이 또 예수가 되는 것. 요 상태. 요 상태를 이루어내는 거고요. 그 과정은 바로 교회나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회개와 자아를 깨지는 것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래서요, 힘들어도, 물론 일이 벌써 다 진행된, 지나간 거는 회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나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정, 또 나의 교회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그냥 나를 생각해서 탈출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들복 가가지고 내가 우리가 되는 데까지 자라나자,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분은 교회하고 공동체를 이루면 돼요, 여러분. 또 꼭 부부 아니어야 돼요. 엄마와 딸도 되고 아버지와 아들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에서 지금부터라도 바로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복된 터전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내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
영혼이 잘 된 마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지요. 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필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성취하고 또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과 우리 주님을 트러스트 아버지로서 신뢰하면서 끝까지 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찬송 같이 드리고 성만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우리 같이